미담 제조기로 알려진 강하늘 씨가 이번 영화를 통해서 손가락 욕이 여러 번이 나오거든요. 그 박서준 씨가 그런 강하늘 씨랑 연기를 하다가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욱한 적이 없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제가요. 그리고 또 서준 씨 또 질문 이어서 나가면 네. 그 극 중에 이제 근육질 몸매가 나오잖아요. 여심을 충분히 자극할 만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 처음에는 얼굴이 굉장히 붓고 칙칙하게 나왔어요. 네. 그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몸가짐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손가락 욕 같은 경우는 하늘이가 할 거는 알고 있었지만 애드립으로 가끔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화가 나기보다 너무 웃겨가지고 참아야 되는데 못 참은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 막 그게 와 저 새끼가 진짜로 막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요. 뭐 이렇게 화가 나거나 이런 적 없었고 와 여기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그런 거 있었고 그 이제 어떤 그 캐릭터의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은 감독님이랑 얘기를 해서 많이 맞추려고 하는 편인데요. 제가 생각해도 저의 20살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운동선수로 가는 친구가 아니라면은 몸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여쭤보니까 조금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번 작품이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분장을 안 하고 나온 적은 처음이었고 항상 집에서 출발할 때 그냥 모자를 쓰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눌린 머리를 최대한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하고 좀 자연스러움이 많이 중요했던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젖살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20살이니까 그래서 뭐 좀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도 라면 많이 먹고 막 그랬다고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좀 하면서 원래는 식단 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편인데요. 이번 작품은 좀 그런 거는 많이 신경 쓰지 않고 대신에 이제 감독님이 주문했던 거는 초반과 후반에 좀 차이점이 극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최대한 노력했는데 그 앞부분 상황을 찍고 나서는 운동을 좀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준이를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